보시죠. 아, 나 태양일보 그만뒀어요. 네, 들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어, 기자시구만. 예, 문화의 에디 백승미라고 합니다. 아, 다음에 만납시다. 사랑이 깊은 문화작가 아시죠? 신딸이라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벌써 3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차나 마세요. 집사람 들어왔어요? 아니요. 야, 차 좀 주고 나 내용 좀 줘요. 네. 은혜영 씨가 저희 학교 후배거든요. 아, 예. 확인해보니까 은혜 작가 분명히 은아리형이더라고요. 은 작가하고 만나셨죠? 만나긴 했는데 내 특별히 해줄 얘기가 없어. 심수정 씨가 따님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뭐 이런저런 갈등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심정 어떠셨어요? 뭐 그때야 몰랐지. 그냥 필명을 쓰고 있어서. 전혀 추측도 못하고 계셨어요? 오늘 메타즈로 인해서 사연이 많아요. 요즘 은 작가랑은 왕래가 있고요. 어떠셨어요? 사랑의 기쁨 작가가 바로 따님이라는 거 알았을 때. 뭐 놀래고 뿌듯했죠. 한편으로는 너무 면목 없고 뭐 지금도 면목 없고. 은혜영 씨가 언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나요?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 혹시 만났고요 최근에? 그럼 은혜영 씨가 언니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해하거나 묻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요? 뭐예요? 안녕하세요. 문화 레이디 백승미 기자입니다. 기자를 왜 들여요? 아, 주에 3시간 떨었대잖아. 우리가 떨라고 했어요? 다음 달 기사 실리면 어떡해? 아, 다 알고 뭐 확인 차원에서 왔던데 뭘. 도대체 생각이 없어. 아니 한마디라도 말려들어서 왜 하냔 말이야. 아, 우리가 이번 연다고 그래서 뭐 이대로 덮여? 결혼 불발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소문 다 났어. 그렇더라도 한마디 하면 한마디 기사화 되잖아. 몇십 년 기자 생활한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그만해! 아우 정말 내가 미치겠어. 아, 이 바닥에서 내가 뭐가 돼. 그만둬. 다 때려고 그만둬. 맨날 일 수습은 안 하고 그르치기만 해. 내가 모를 말을 그르쳤어. 아령 맨날 긁어 부스름 했잖아요. 초반에 잘 달랬으면 일이 이렇게 안 커졌을지도 몰라.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모든 게.